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2심리상담센터의 부원장으로 있는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망상과 환청을 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정규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원래 이제 20명으로 제안해서 등록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후에 추가로 등록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섯 분을 추가로 더 받았어요. 그래서 25분이 됐는데 또 오늘 막상 와보니까 미리 예약 안 하시고 미리 등록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오신 분이 또 한 다섯 분쯤 되시네요. 그리고 오셨는데 가시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단 앉아 들으십시오 라고 이제 지금 돼서 생각보다 지금 인원이 많아졌어요. 원래 한 20분 모시고 교육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 안에 전체 한 30분 정도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두 번 해서 총 여덟 번 요 교육을 할 텐데요. 제가 초급 과정,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교육 해놓고 초급 과정, 이제 1기로 모집한 거예요. 요 이제 초급 과정이라고 했는 의미는 이후에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이제 초급 과정만 요번에 하고 넉 달 하면 다음 넉 달 또 초급 과정 다른 분들 모시고 할 거고 또 넉 달 다른 분 모시고 할 거고 이렇게 놓고 한 세 팀 하고 나면 내년에 가서 중급 과정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초급 과정에선 제가 제일 핵심을 두는 게 증상이에요. 우리가 망상이라든지 환청, 지리멸렬, 음성 증상, 조증 증상 뭐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우리가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도 자기 증상이 나타날 때 증상에 적절히 대처를 못하니까 증상에 휘둘리는 거고 가족분들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망상을 보인다, 환청을 보인다, 지리멸렬하다, 음성 증상을 보인다 이게 너무나 낯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절절맨다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초급 교육 과정은 계속 증상에 초점을 두고 증상이 일어날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어떤 거고 실제로 당사자가 경험하는 건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요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아마 이때까지는 당사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관계도 이제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급 과정은 증상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이제 제가 개설하려고 하는 중급 과정은 가족하고 당사자하고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이라는 거죠. 먼저 증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가족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주 교육인데 오늘 망상과 환청 해서 했는데 환청까지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준비는 환청까지 하기는 했는데 일단 망상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찬찬히 다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이 3시간인데 제가 계획 잡기로는 한 2시간, 1시간 강의하고 10분 쉬고 1시간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2시간은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질의응답을 받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 이제 한 20분 늦게 시작이 됐으니까 나중에 끝나는 시간도 한 20분쯤 늦게 끝낸다 생각하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다른 약속이 있으시거나 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따가 3시, 4시 돼서, 5시인가요? 5시 돼서 원래 마칠 시간에 가셔도 되고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질의응답을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망상과 환청 해놓고 제가 부제로 당사자 경험과 효과적인 대처법이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 먼저 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SM-5의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 DSM-5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타이핑을 해놓은 거예요. 망상에 대한 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망상이란 모순된 증거를 고려하고도 쉽게 변경되지 않는 고정된 믿음이다. 망상 내용에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다. 예로서 피해적, 관계적, 신체적, 종교적, 과대적.
자, 피해망상 예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 조직 혹은 다른 집단에 의해 해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믿음. 피해망상이 가장 흔하다. 그 다음 관계망상 예로서 어떤 동작이나 말, 주변의 단서 등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믿음. 관계망상 또한 흔하다. 과대망상 예로서 자신이 특출한 능력이나 부 혹은 명성을 갖고 있다고 믿을 때 과대망상과 색정망상 예로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 믿을 때 그러니까 과대망상과 색정망상 또한 나타난다. 허무망상은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수반하고 신체망상은 건강과 장기 기능에 대한 집착에 치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서 쭉 읽으면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망상에 대해서는 그 구분하는 방법이 망상의 내용을 가지고 구분하죠. 내용이 피해적인 내용이면 피해망상, 자기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면 과대망상, 남하고 자기하고 남의 어떤 행동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계망상, 뭐 이런 식으로 색정망상, 허공망상, 신체망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망상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피해망상이든 과대망상이든 관계망상이든 간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기반이 된다 하는 것도 일단 이해해두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연관지어 생각하는 거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그게 나한테 딴 사람이 피해를 준다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망상은 그 내용이 같은 문화의 또래들에게 분명히 믿기 어렵고 이해 불가한 경우 그리고 보통의 일상적 경험에서 유래되지 않는 경우 괴이한 것으로 간주된다. 괴이한 망상의 예로는 외부 세력이 자신의 장기를 떼어갔다거나 아무 상처나 흉터를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의 장기로 바꿔치기 했다는 믿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밤에 자는데 누가 자기 12지장 떼갔다. 그래서 자기 12지장 다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환자도 있어요. 그 다음 괴이하지 않은 망상의 예로는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찰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내 도청을 당하고 있다. 요새 스마트폰 이런 거 내 계속 끊임없이 도청당하고 있다. 또 어떤 차가 자기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누구 낯선 사람이 미행한다. 뭐 이런 망상들 꽤 흔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크게 봐서 이 망상 중에는 괴이한 망상도 있고 괴이하지 않은 망상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마음이나 신체에 대한 통제 상실을 표현하는 망상은 일반적으로 괴이한 것으로 고려된다.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이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 제거되어 버렸다는 믿음, 사고 탈취, 외계의 사고가 자신의 마음에 밀려 들어와 있다는 믿음, 조종망상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망상과 강력한 주장 사이의 구분은 때로는 어렵다. 이 구분은 어느 정도는 사실 여부에 대한 분명하거나 합리적인 반증에도 그 믿음을 고수하는 확신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이 DSM-5라고 하는 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부분에서 망상에 대해서 설명된 내용을 제가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수박의 겉과 속이라 했지만 지금 제가 쭉 읽은 내용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이것만 알아서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 우리하고 다르다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더 이상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잘못됐다 이런 것뿐이지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도대체 당사자의 속마음이 뭔지 이걸 이해할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우리 의학의 정신의학의 한계점인데 뭐냐면 과학을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다가 보니까 한 100여 년 전에 크레펠린 이라고 하는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정신과적인 진단 분류 체계를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놨느냐 하면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행동,
표면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자기가 관찰했는 걸 잘 기록하고 해서 관찰했는 것을 바탕으로 진단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뭐 어떤 혼자서 틀어박혀 있느냐 뭐 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진단분류법에는 크게 봐서 원인론적 진단분류법이 있고 기술론적 진단분류법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원인은 제외하고 표면적인 현상을 잘 기술해서 그 표면적인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병을 분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놓는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게 이 진단분류 체계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겉모습을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위주로 그것을 관찰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지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잘못됐다 하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생물학적인 거로 가죠. 뭐가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럼 바로 뇌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뇌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바로 그거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고 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제가 이 방식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수박의 겉과 속을 가지고 수박이 겉은 파랗지만 사실 속은 빨갛단 말이에요. 겉하고는 전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수박의 속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수박을 겉으로만 보고서 판단하는 이 방법이다 라고 이해. 우리가 이 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다루고 고쳐가려면 겉에 파란 것만 보고서 알아서는 못 따라간다. 속에 빨간 거를 알아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빨간 거라는 게 뭐냐면 당사자의 경험이에요. 자, 망상을 보일 때 막 헛소리를 막 이야기하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할 때 당사자의 그 속마음이 뭐냐? 도대체 그때 본인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길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길래, 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느냐? 요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의 감정이 뭐고 그의 욕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된다. 환청이 들린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지 환청이 들린다 그러니까 환청 들으면 안 된다 해서 약 먹여서 환청을 없애려고 하는 요것만이 아니라 그 환청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 환청을 들을 때 당사자의 심정이 뭔지 어떤 욕구가 지금 좌절되었길래 그런 환청이 들리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의 경험이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단지 잘못되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겉보기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시중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속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책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자, 그럼 망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는 이제 망상의 정의예요. 이건 내가 내리는 정의가 아니라 이건 완전 공인된 정의예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딜루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념이다. 확고한 어떤 믿음, 신념인데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엉뚱한 그런 것을 자기는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이기 때문에 이거의 큰 특징이 설득으로 교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으니 그러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식으로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 사람이 언제 그러더냐 네가 오해하는 거지 네가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득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망상을 이야기하면 네 생각이 잘못됐다. 네 생각을 바꿔라. 얼토당토하는 소리,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당사자는 더더욱 내 생각이 옳다는 증거를 찾아서 더 확고하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라라고 낮에 어머님이나 가족들이 네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을 바꿔라 하면 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이 맞다는 증거를 계속 자기 머릿속에 수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음날도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런 생각이 더 단단해지죠.
자기 딴하는 증거를 더 많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아니다. 옆집 사람이 분명히 일부러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엄마한테 또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럼 또 엄마는 또 네가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돼서 점점 애가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설득으로 교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망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망상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납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저 사람이 왜 뇌를 보고 갑자기 씩 웃지?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고개를 팍 돌리지? 이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왜 저러지?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유를 알 때까지 사람들은 그걸 물고 늘어져요. 이유를 알면 그때 비로소 아 그래서 그랬지. 저 사람은 뇌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거지.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구나. 그래서 인사를 잘 못하는구나.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이해하려는 나름대로의 시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시작해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 조현병의 큰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확 느끼고 아 좋다 아니면 화난다 서운하다 이렇게 해서 좋다라고 표현하고 또는 서운하다라고 표현하고 화난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자기가 감정으로 느끼고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상대방이 자기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고개를 빽 돌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쫓아가서 제가 방금 인사했는데 고개를 돌리시네요. 이렇게 말이라도 걸고 그래도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뒤탈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들이 그때그때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해결이 되든 아니면 서로 저 사람은 뇌를 무시하니까 앞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결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 고개를 빽 돌리는데 쫓아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서운한 감정이 싹 드는데 이게 서운한 감정이라고 확 잡아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서운하다. 이렇게 이걸 딱 잡으면 다음 단계가 엉뚱하게 안 갈 텐데 이걸 안 잡고 저 사람이 고개를 왜 빽 돌리지 하고 그때부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나는데 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날 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혼자서 끙끙대면서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결론이 잘못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결론을 잘못 내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오해잖아요. 사소한 일이 서로 오해가 돼서 나는 그런 뜻으로 행동했는 게 아닌데 상대는 내 뜻을 오해를 해서 나한테 서운하게 말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상생활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좀 가벼운 거라고요. 잘못 해석을 했는데 해명을 하면 금방 풀어지는 게 요 수준이 오해고 망상은 잘못 해석을 했는데 설명을 해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고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이게 왜 설명을 해도 안 풀리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단지 잘못 생각했다가 아니라 잘못 생각한 이 밑바닥에 이게 있다는 게 감정, 욕구좌절. 뭐냐면 불편한 감정들, 예로서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피해망상, 왜 피해망상을 느끼느냐? 왜 옆집 사람이 뇌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 차가 나를 미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안기부에서 내 머릿속에 칩을 심어놨다고 생각하느냐? 내 스마트폰을 도청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전부 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미루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심정이길래 그 지금 감정이 뭘까?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렵다, 무섭다, 겁이 난다. 두렵고 겁이 나니까 나를 괴롭힌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도청한다. 이 전부 다
피해 망상은 기본적으로 그것과 연관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렵다. 내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 내가 자신만만하고 누가 와서 갔다가 내한테 덤벼들더라도 같이 맞붙어서 싸움을 해도 싸움에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고 신체적으로 때려박고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고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들어와도 내가 대응해서 이겨낼 자신이 있고 말싸움을 해도 이겨낼 자신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피해망상이 생길 이유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나의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에 내가 이유도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가 죽고 흠칫 놀라게 되고 피하고 싶고 이렇게 두려우니까 그 사람과 연관된 그런 어떤 피해망상이 생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 예를 들어서 집에 가족들끼리도 피해망상이 많이 생기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 엄마가 내 음식에 독을 탄다. 이래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절대로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왜 엄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생기겠느냐.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면 엄마가 독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망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의학에서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면 더 이상 내용을 들어볼 생각을 안 해요. 의사들도. 그냥 아 이거 망상이네. 이거 환청이네. 그럼 거기서 아 예 됐고요 하고 약만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높여서 망상을 없애려고 또 그래도 안 없어지면 또 약을 높여서 망상을 없애려고 망상도 환청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약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약이 자꾸 올라가면 결국은 나중에 쉽게 표현하면 어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약에 쩔어지면 이제 생각을 할라 해도 생각이 안 되니까 망상 보세요. 망상을 가진 애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현병의 증상이 있어도 생각이 나름대로 명료하고 생각을 잘 할 줄 아는 애들이 있고 생각이 깨진 애들이 있어요. 생각이 깨지면 나중에 뒤에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지리멸렬이라는 논리가 없이 생각이 막 두서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 패턴이 있고 망상은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정교하게 막 온 세상 모든 게 이 한 가지 주제로 다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되는 이게 있거든요. 망상을 하고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애들이고 생각을 하는 거를 한편으로는 즐기는 애들이고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애들이 생각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망상이 가능한 거예요. 망상이 가능한데 이게 결국은 약을 계속 고용량을 쓰게 되면 생각이 더 이상 자기 안에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할라 해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망상은 저절로 이제 와해가 되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단순히 망상만 와해가 되는 게 아니라 생활의 다른 기능도 와해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약을 먹죠는 항상 약을 먹지 마라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약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약은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 때 내가 지팡이에 도움을 받듯이 지팡이와 같은 것인데 약을 적정량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약으로 더 이상 보통 쓰는 정도의 약을 썼는데 안 들으면 아 약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약 이외의 방법을 병행해야 되겠다. 해야지 되는 것이 약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애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망상이라고 하는 것 환청도 뒤에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지금은 무조건 잘못됐다. 망상이 있으면 잘못됐다. 그러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교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 먹어야 된다. 하고 그냥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약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약이 아닌 지금처럼 그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욕구를 이해해주고 좌절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하면은 증상 자체가 그냥 가라앉는데 그러면 약이 소량이 들어가도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런데 이 다른 어떤 심리적인 건 다뤄주지 않고 약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고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망상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망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각인데 수많은 생각들, 자, 자기가 어떤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고 하면 보통 사람보다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게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에요. 생각이 많다. 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따지자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우리도 보통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는 그 생각만 해요.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막나요? 도대체 어디 가서 돈을 구해야 되고 어디 가서 어떻게 막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밤에 잠 안 오죠. 잠 잘 수가 없죠. 계속 이 돈은 어디 가서 막 구할 수 있을까? 금마한테 가면 금마는 내한테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뭐 생각을 안 하라 해도 계속 생각나고 밤에도 잘라 해도 잠도 안 오고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부도를 막을 수 있겠다. 저놈한테 쫓아가면 무릎 꿇고 한번 해봐야지. 그 쫓아가서 무릎 꿇고 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사자들도 끊임없이 야, 저 옆집 사람이 내를 죽일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 끊임없이 이제 막 내가 잘못하다간 큰일 난다. 잘못하다간 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계속 생각하다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자기 따라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한 거예요. 야, 내가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내 살려달라. 잘못했다고 빌면 어떻게 안 될까? 우리 돈 꾸러 가서 무릎 꿇고 니 내 한 분 제발 좀 살려도 돈 1억만 빌리도 하고 빌고 매달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제발 제가 이전에 제가 당신을 보고 째려보고 했던 건데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내 정말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옆에 가족들이나 부모들도 자가 왜 저러나. 갑자기 옆 사람 보고 아파트 복도에서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비니까.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내한테 큰 문제가 생겨서 내지는 막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생각이 나서 종일토록 그 여자만 생각하다가 그 여자 집 앞에 가서 막 기다리고 하던 하는 이 맥락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게 자기가 뭐에 하나 꽂혀서 하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수없는 이 생각이 그냥 막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밑바닥에 감정이 있다는 게 감정이 아까 이야기했던 피해망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망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기본적으로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 겁이 난다. 무섭다. 두렵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이 네 생각 잘못했으니까 생각 없애라 해서는 안 없어지죠. 세상이 기본적으로 밖에만 나면 겁이 절절 나는데 그러면 겁이 나는 것과 관련된 가진 생각이 자꾸 따라온단 말이에요. 뒤에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누가 내 스마트폰을 도청을 하는 것 같고 누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는 것 같고 두려우니까 그런 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다루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다음에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안 나왔는데도 서울대 나왔다.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다. 내가 무슨 상을 탔다. 내가 어디에 가면 뭐 어떤 대단한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막 하는 이런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거 뭐냐? 자기 안에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자기가 내세울 게 없다,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어느 부분에 열등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적인 부분에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 같으면 서울대를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돈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뭐 등등 이런 식의 내가 뭐 무슨 베스트셀러를 썼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망상을 보이는 사람의 그 심리를 이해하려면 한 번만 뒤집어서 짐작하면 금방 그 심리가 이해가 돼요. 도대체 저 감정이 뭔지, 뭐 가지고 문제가 되는지 조금만 미루어 생각하면 미루어 짐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 때문에 과대망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망상, 내하고 관련 없는 모든 걸 다 내하고 관계를 지어 생각하잖아요. 텔레비 뉴스에서 막 어떤 뉴스 이야기하면 아, 저 뇌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는 요번엔 북미 협상 결렬됐다. 아, 나 때문에 결렬됐다. 내가 갔다가 뭐 어떻게 했더니 결국은 해서 결렬됐다. 이렇게 다 모든 걸 뇌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망상인 거예요. 이 관계 망상은 그러면 왜 생길까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며 내가 갖다가 어떤 행동 하나 했는 거 가지고 내가 옆에 애한테 이번 국무회의 가면 분명히 안 된다
말하니까 그거 말 안 되잖아. 이게 이렇게 이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이냐면 자기를 온 세상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에 관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게 다 내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있고 이 감정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 욕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안전하다.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그럼 세상이 안전하지 않아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우리 가족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럼 세상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이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상이 안전하냐. 자기 자신의 든든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 세상이 안전하죠. 내가 나를 믿는 사람.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확실하게 잘해내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가 떠나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등등. 이렇게,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뭐, 눈 뜨고 밖에 나가도, 낯선 데 가도, 어디든지 나는 안전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나는 비록 나 스스로에겐 확신이 없지만 내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목숨 걸고 와서 내를 구해줄 거다. 내를 보호해줄 거다. 만약에 누군가 내를 괴롭히러 들어오면 옆집 사람이 내를 괴롭히러 들어오면 나한테 해치려고 하면 우리 아빠 엄마가 나서서 옆집 사람들을 하고 대판 난리를 쳐서 옆집 사람을 쫓아낼 거다. 아니면 뭐 할 거다. 나를 옆집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다. 옆집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왜 옆집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호소를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보호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옆집 사람이 두려운 거죠. 이렇게 되는 이 맥락이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이 두려움의 바탕에 있고 그러면 결국 그가 바라는 건 뭐냐.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어디가? 내 방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자, 옆집 사람에 대해서 지금 피해 망상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 방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 방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지역, 내 일터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 안전 욕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과대망상처럼 자기가 재벌이 있다, 뭐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의 그 마음의 밑바닥에 어떤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그러냐.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결국 그거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뒤집으면 칭찬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정 욕구, 승인 욕구, 자기 남들보다 더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게 지금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열등감을 충족시켜낼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끌어와서 열등감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나오는 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자유니까 현실적으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내 혼자 부자라고 상상하는 건 자유잖아요. 이 상상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부자인 것 같은 착각을 빠뜨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서울대를 가는 방법이 없지만 나도 서울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간절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내가 진짜로 서울대를 나온 것 같고 서울대 다니는 장면 상상하고 뭐 상상 계속 매일처럼 그거 상상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내가 진짜로 서울대 나온 것 같고 웃고 등등 이렇게 우리가 착각이 매우 심해지면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망상이라고 하는 기본 속성이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상 속에는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욕구가 있다. 좌절된 감정을 이렇게. 여기에 제가 하나 더 곁들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정과 욕구, 사고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욕구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내가 어떤 걸 바란다. 이 바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마음이 막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막 좋아하는 이게 해서 막 하루에 온 하루가 그
그 여자 생각으로 꽉 차고 그걸로 모든 내 생활이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가 이런 데 와서 강의하는 것조차도 그 여자는 여기 없지만 내가 여기에서 강의하는 게 불식불식간에 누구를 통해서인가 그 여자한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강의를 하면서도 그 여자를 의식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져서 내 모든 생활을 그 욕구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욕구라고 하는 게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감정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덩어리예요. 자, 감정에 화나는 감정, 화 이거 에너지 덩어리예요. 슬픈 감정도 에너지 덩어리고 불안한 감정도 에너지 덩어리예요. 지금 이야기한 두려움도 에너지고 열등감도 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그럼 신체적으로 보자면 배고픈 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음식과 관련된 그걸로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움이 크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자리에 딴 사람 아무렇지 않게 나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내 마음에 너무나 크면 그나마 이 중에서 활짝 계속 내려보고 웃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 저 사람은 괜찮은데 딴 사람은 다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의 감정이 크면 세상이 그렇게 지각이 된다는 거예요. 욕도 마찬가지죠. 욕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막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막 세상은 뭐 정말 은혜다, 축복이다, 감사다 이렇게 마음먹고 사는 사람은 이 강의를 하면서 갔다가 진짜 얼굴을 팍 찡그리고 딱 노려보는 사람 한 사람 빼고 딴 사람은 그냥 무표정하게 있어도 야, 내 강의를 듣고 싶은데 억수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욕구도 에너지 덩어리고 감정도 에너지 덩어리인데 이게 그때그때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욕구도 올라오면 아, 저 여자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욕구가 올라오면 서로 대화라도 나누고 좀 데이트라도 나누면 해소가 되는데 또는 그 여자가 아니라도 딴 여자를 만나서 좀 하면 절반은 해소가 되는데 자, 좋아하는 감정도 그렇고 또 뭐 화가 나는 감정도 그렇고 화를 말로 표현한다거나 하면 해소가 되는데 두려운 감정도 두렵다라고 말하고 할 때 누가 위로해주고 하면 해소가 됩니다. 이 욕구나 감정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안에 쌓여 있으면 이게 힘을 점점 더 키운다는 거예요. 점점 에너지는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만유 인력의 법칙이 물질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사고라든지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미해결된 어떤 강한 욕구가 있다. 아까도 예로 들었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계속 그 여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여자 생각이 모든 걸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하는 이 강의에서 제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것과 연관이 되게 끌어들인다는 거죠. 감정, 미해결된 감정이 있으면 자, 내가 누구 한 사람한테 막 화가 났다. 화가 나면 사사건건이 사실 큰 관계 없는 것도 사사건건이 전부 다 화가 나는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그냥 자, 남편이 내가 화가 난다 싫다.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화나는 거예요. 에너지 덩어리가 이만하기 때문에 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관련 없는 것까지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점점 이게 화나는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도 욕구도 감정도 생각도 에너지예요. 생각도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와서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 망상의 뿌리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에, 여기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크게 두 가지. 하나가, 망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다. 나름대로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현재 내리고 있는 임시적인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결론이지만 비유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애들 수학 문제. 수학 문제를 열심히 잘했다 하나 푼 거예요. 열심히 풀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풀어서 나온 답이에요. 오답일 수 있죠. 자, 했는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잡다나 수학 문제 열심히 풀었는데 풀었는 과정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풀었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답이 정답이다 오답이만 다만 가지고 니 지금 답 틀렸다. 그러니까 니 뭐 잘못했다. 답 틀렸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답이 보세요. 수학을 우리가 내가 만약에 수학 선생이다. 애가 지금 초등학생한테 곱하기 이런 걸 가르쳤는데 초등학생 처음에 이 더하기 이런 거 배울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예를 들면 1 더하기 3은 얼마냐 하면 예를 들어 13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애들한테 무조건 잘못됐다.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무조건 잘못됐다 하면 이게 애가 해나가기가 어렵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뭐냐면 좋은 수학 선생을 따르면 잘못됐다라고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풀이 과정을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줄래? 말로 쭉 하면서 한번 풀어볼래? 하면 쭉 말로 하면서 풀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나도 어떤 부분에 잘못됐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하는 가운데서 말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면 자기도 하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정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혼자 내버려놨으니까 내가 지금 혼자 계속 문제 풀이라고 계속 반복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게 같은 쥐는 그게 맞다고 하는데 계속 풀이 방식이 같으니까 풀이 방식이 같으니까 계속 같은 오답을 내려놓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기 따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시도다. 이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자, 이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생각들이 밑바닥에 어떤 감정들이 있고, 욕구 좌절이라고 하는 게 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감정과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뭐가 있냐면, 주의, 우리 주의 집중. 주의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활성기 같은 때 되면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금처럼 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제 강의의 내용에 주로 집중해서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예, 활성기 같은 때 들어가게 되면 평소에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활성기 같은 때 들어가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제 말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주변적인 것들에 더 많이 그러니까 제 손짓이라든지 또 뒤에 있는 어떤 이런 배경이라든지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대신에 말 이외에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제 미묘한 어떤 음성의 변화 이런 걸 탁 캐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이 보면 눈치가 빠르다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마음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우리가 그 귀신은 속여도 당사자를 못 속인다 그런 말 하거든요. 항상 내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으로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난 척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화났다는 걸 벌써 다 눈치로 다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걸 미묘하게 음성이라든지 나의 표정 변화라든지 해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현혹이 잘 안 된다는 게 말을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다른 데서 눈치를 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의 어떤 기울이는 방식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데 이 주의가 크게 봐서 엄청 주의도 그 의식도 그런데
엄청나게 확장이 될 때가 있고 엄청나게 축소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볼 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확장이 될 때가 있고 확장이 될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이제 책에도 보면 대양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대양감. 일종의 그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물과 내가 구분이 안 되는 뭐 이런 상태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 대양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는 노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불교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하는 삼매 현상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우리가 보통 같은 명상을 깊이 하고 해야 삼매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 어느 순간에 삼매에 빠지는 그 대양감을 느끼게 되는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지고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은 자기에 대한 대단한 우월감을 가져요. 딴 사람들에게 맞춰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마치 어떤 도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라든지 의식의 폭이 이렇게 확 넓어질 때가 있고 좁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도 주의가 좀 넓어지고 주의나 의식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주의의 폭이 이렇게 확 확장이 되게 되면 아까 우리가 그 관계망상이라 했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게 다 나하고 관계가 되어서 생각이 되는 주의라든지 의식의 폭이 확장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모든 게 다 나하고 관련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확장되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면 한 가지만 탁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느낌을 또 안 잊어버려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 단순히 이 생각이 잘못됐다, 엉뚱하다가 아니라 왜 그 생각이 잘못되고 엉뚱하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런 감정들, 불편한 감정들이 있고 욕구조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의 폭과 주의의 폭이 확장되었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되면 확장될 때는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른 경험을 해요. 좁아져도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고 의식도 같아요. 의식의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럼 우리가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있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세상과 뭔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이 이 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할 때 자, 망상이다. 지금 이렇게 망상이다, 환청이다 하면 무조건 그래서는 안 돼. 있어서는 안 돼.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같아야지 돼. 그래서 있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망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뒤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환청도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전혀 위험하지 않은 망상, 전혀 위험하지 않은 환청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위험한 망상의 경우에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위험한 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망상, 타해의 가능성이 있는 망상. 이때 뭐 타해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욕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른다든지 이럴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망상 이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방법이 없으면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 위험을 막아야 되죠.
그런데 망상이 그렇게까지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타해의 위험이 있기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그 망상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제대로 잘 도와주지 않아서 달리 말하면 그 감정을 알아주거나 그 욕구를 알아주거나 이렇게 김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이 망상이 그렇게까지 단단해지지 않을 텐데 주변에서 아무도 그 감정, 그 욕구를 알아주지 않고 계속 무시하고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커져서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당사자들, 조현병 당사자들이 망상을 이야기할 때 그 위험한 망상은 열에 하나도 안 돼요. 진짜 뭐 100에 몇 건 정도가 위험할까? 나머지는 망상이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가 갔다가 그렇다거나 말거나 그냥 옆집 사람이 내를 괴롭힌다. 뭐 맨날 옆집에서 못을 두드려 박는다. 일부러 내 들으라고 저렇게 행동을 한다. 내 보라고 저렇게 행동을 한다. 등등 불평불만하는 수준에서 거의 끝나지. 그리고 조금 더 심해봐야 말다툼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그렇게까지 뭐 옆집 사람한테 칼 들고 쫓아갈 정도에까지. 그런 망상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불만하는 수준, 피해 망상의 경우에도, 과대 망상의 경우에도 그냥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수준 정도지. 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망상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은 전략이냐. 첫 번째,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제가 써놨나요? 위험하지 않은 망상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의 생각과 망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격려하고 경청하면 된다. 망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기야, 망상 이야기하려면 벌써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답답해지죠. 저것도 쓸데없는 이야기하는구나 해서 애초에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망상을 이야기할 때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내가 못 들어주는 상태면은 못 듣는 거예요. 나도 갖다 그렇지 않은 일이 많고 힘들고 좀 쉬고 싶고 근데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지금은 힘이 들어서 못 듣는다. 좀 쉬고 뭐 내일 듣자. 아니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좀 들어볼게 하고 미루셔야 돼요. 그래서 한데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줘라 하는 것이죠. 들어주되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에 관심을 두고 들어주셔야 된다. 말을 할 때 아, 어떤 감정, 어떤 욕구가 있는가. 자, 그래서 가족이 망상을 경청하는 방법에서 자, 망상을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 수 있느냐. 드라마 이야기 들어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끼리 연속극 이야기,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많이 하잖아요. 테레비에 뭐를 봤는데 그 나쁜 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때 아줌마들끼리 그래 맞아 하면서 서로 이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지금 심취해 있는 드라마가 있다. 연속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망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 앉아서 계속 앉아서 누워서 하루 종일 테레비 보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그 테레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상을 한다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테레비를 지방에서 계속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 드라마죠. 그 드라마를 매일처럼 오늘 1회가 있었으면 내일 2회 있을 거고 3회 있을 거고 계속 테레비의 드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아. 지가 지방 안에서 앉아가지고 어떤 드라마 보고 너무 재밌다. 아니면 드라마를 보다 말고 너무 화가 난다. 봤더니 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화가 난다. 해서 밖에 쫓아나와서 엄마 연속극 보니까 거기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내 지금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혼자 열심히 생각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밖에 나와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뭐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다는, 도대체 제가 지금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나, 무슨 헛된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헛되다라고 내가 용어를 붙이는 순간에 내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시간 낭비다 해서 안 들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가 매일처럼 그 드라마를 보는데
도대체 저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인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 속에 자기의 모든 게 지금 다 연결돼서 나와요. 자기 옛날 이야기부터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부터 자기가 불편했던 감정들부터 뭐부터 뭐부터 이 드라마를 중심으로 그 드라마 속에 다 있거든요. 자, 현실과는 다른 드라마 속에 그의 모든 감정, 욕구, 과거의 기억들 등등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 잘 들어줄 만한 드라마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셔야 된다. 그런데 왜 못 들어주느냐. 부모 자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 마음이 덜컥 겁이 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특히나 불안한,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자가 언제까지 저럴라나, 언제까지 저렇게 헛소리만 해대고 살라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빨리 저 헛소리를 멈추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 불안감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의 가치 기준 때문에 이래서는 안 돼. 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또 뭐 어떻게 게으르게 생활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부모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게 많거든요. 이 부모의 이 가치 기준 때문에 사회적으로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르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고 집에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부모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부되고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야기를 첫 마디부터 시작해서 못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듣고 있어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나 하고 지금 저렇게 허구한 날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살면 되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의 불안감, 부모의 가치 기준, 부모의 기대 수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못 듣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에서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 내려놓자니 이거의 망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망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 그래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망상은 잘못되고 쓸데없는 거니까 저거는 일고에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 저런 말을 할 때는 저거를 생각을 똑바른 생각을 하도록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망상을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상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망상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 내 자식을 이해하는 데에서 망상 속에 내 자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가 도대체 저놈의 속을 모르겠다. 뭐를 원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저놈의 속을 모르겠다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물어도 묻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예 아니요 정도만 하고 부모하고 나하고 도통 대화를 안 하려 한다 라고 하는데 자식의 속마음을 알고 싶으면 자식이 망상을 가지고 있을까 망상 잘 들으면 망상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속에 자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드라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연속극 열심히 보잖아요. 매일처럼 연속 보면서 야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라나 하고 다음 회차가 기다려지고 마찬가지로 자식이 망상 이야기하면 열심히 연속극 보듯이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속에는 뭐 괴롭히는 사람도 나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등장하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이야기 열심히 듣고 다음날 와서 또 이야기하면 전날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아니에요. 드라마가 달라져요. 드라마가 등장 인물들이 비슷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등장 인물들이 또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그게 하나의 드라마예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이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때때로 망상 강의할 때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 강의 잠깐만 딴 이야기를 할게요. 제 친구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 친구 아들내미는 만화 애니메이션에 빠져 살아요. 영국에서 나온 그 동물이 나오는 양치기, 그러니까 숀더쉽이라고 하는 만화인데 영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만화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안 들어와 있죠. 근데 얘는 이제 이 애는 영어를 잘하니까 그 숀더쉽이라는 만화를 영어로 자기는 티어링이 되니까 이제 그걸 본데 그거가 양들이 목장에 양들이 나오고 양을 지키는 개가 나오고 그리고
목장 주인이 나오고 하는 꼴인데 이제 이 개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 주인이 골탕 먹고 그렇지만 좋은 주인 되게 화목하고 따뜻한 이런 거거든요. 그 만화가 매일처럼 나오니까 얘는 매일처럼 그 만화를 다운받아서 하루에 계속 끊임없이 보고 봤던 장면을 또 반복해서 보고 하루 종일 그 만화 보는 게 얘는 낙인 거예요. 왜 하루 종일 그 만화를 보고 있느냐. 그 만화를 보고 있을 때 자기는 마음이 푸근하고 안정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니까 그 만화를 보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걔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집안에 있어도 식구들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만화 속에 그 양치기, 그 양들이 사는 그 목장에 살고 있는 거죠. 거기가 걔 집이에요. 걔는 거기에 살고 있다가 부모들이 밥 먹으러 와라 하면 잠시 나와서 밥 먹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또 자기 집에 가서 사는 거라고요. 들락날락 하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만화를 못 보게 하는 게 방법이냐. 아니죠. 이 만화를 못 보게 하면 부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게 아니고 현실로 이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세계에서 사는 것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대신에 자기가 그 세계에서 사는데 밖에 나와서 부모하고 밥 먹으러 나왔더니 오 여기도 있을만 하네 가 되면은 밖에 나오는 시간이 잦아진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 부모하고 밥을 먹는데 부모가 왜 너는 아침에 안 일어나고 만화만 보고 있느냐? 왜 너는 밥 먹는 게 그 모양이냐? 왜 뭐 하냐면 밖에 나와서 밥 먹다가 말고 다시 들어가 버리죠. 그 만화 속에 다시 들어가죠. 이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를 그 만화 속에서 그 집안에서 부모가 같이 살고 싶으면 애가 나왔을 때 내가 쟤를 억수로 반겨줘야 되죠. 같이 밥 먹을 때 억수로 이뻐해줘야 되고 뭐든지 지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들어보자 하고 해야 지가 조잘조잘. 지금 그러면 이 만화 봤던 이야기를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 만화 봤던 이야기 열심히 들어주면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는 하루 종일 그 만화 보고 있었으니까 이야기해봐라 하면 그 만화 봤던 이야기가 제일 주로 나오겠죠. 그럼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망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는 지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망상 속에서 누구한테 쫓기기도 하고 누구한테 칭찬도 받고 그 망상 속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부모를 탁 얼굴을 봤는데 그래서 어쩌다 부모한테 그 망상 이야기를 탁 꺼냈는데 부모가 잘 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막 망상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하고 시간을 보내죠.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망상을 경청을 해라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망상을 경청을 해주다 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첫 번째, 망상의 내용이 변해요. 그래서 예로서 부정적인 내용의 망상이 긍정적인 내용의 망상으로 변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어머님을 애가 망상에 있어서 망상 속 빠져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 애한테 무조건 잘해주시고 애가 망상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뭐 좀 이렇게 해서 자꾸 질문도 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 그 통화를 하고 나서 한 40일 뒤에 다시 또 전화 상담이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여전히 망상 이야기를 하는데 망상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망상 속에서 자기를 옛날에는 망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한테 나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자기한테 좋은 사람들이 망상 속에 등장, 자기 칭찬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이 등장. 이게 망상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이든 온통 자기를 험하게 대한 험악한 환경 속에 있는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망상이 점차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는 망상으로 망상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자, 망상을 없애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니고 이런 부정적인 내용의 망상이 스토리가 긍정적인 스토리로 즐겁고 행복한 스토리로 바뀌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느냐? 아니, 이거는 이 드라마 쓰는 작가가 지 자신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가 주변 세계, 자신이 인식하는 주변 세계가 자신한테 위협적이고 두렵고 나쁘고 그러면 망상 속에서도 인물들이 두렵고 나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 세상에서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망상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원리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꿈을 각본을 짜서 꾸지는 않잖아요. 저절로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내가 생활하면서 내 생활이 막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당하고 막 하고 막 시끄러워 이렇게 할 때는 꿈에서도 욕먹고 혼나고 도망가고 이런 꿈을 꾸는데 내가 일이 척척 잘 돼서 어디가 강의하면 막 박수 받고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주기 시작하면 꿈을 꿔도 대부분은 그런 꿈에서 어디 여행 가고 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꿈에 꿈을 꾼다는 게 이제 망상이 절대로 현실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꿈꾸듯이 반영하는데 이 망상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망상을 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부모도 자기를 이해를 못해주고 계속 쏘아붙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망상 속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금 해결책을 찾느라고 열심히 그 드라마를 틀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의 망상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망상으로 변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들어주면 망상의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우리 상담센터에서 김재훈 선생이 지금 그거를 상담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김재훈 선생한테 상담을 석 달, 넉 달 이렇게 받으면 그때부터 망상의 내용이 변하기 시작해요. 망상을 털어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상담자라도 본인이 망상 내용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자기가 스스로가 이거를 이제 용기를 내서 다 털어놔야 돼요. 털어놓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 아까는 그 어머님이 잘 들어주니까 변한다 했잖아요. 상담자가 잘 들어줘도 변해요. 망상의 내용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망상 속에 드디어 칭찬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럼 맨날 망상에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망상 속에서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이런 이제 이걸로 이제 바뀌어가거든요.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똑같아요.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는 내용이 변하고 또 하나는 현실로 나오기 시작해요. 예로서 이 상담 시간에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망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망상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 계속해서 망상 이야기만 하느냐 아니 하다가 중간에 현실적인 자기 엄마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웃사람들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망상 이야기로 들어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잘 들어주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망상 이야기 조금 하고 그 다음 현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빈도가 이게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다들 뭐냐면 좋아진다는 거를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자 밖에 일이라도 하러 다니는 거 동지 힘으로 돈이라도 버는 거 취직해서 내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9시 되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뭘 배우든 누굴 만나든 그다음 저녁에 되면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딱 염두에 두고 이렇게 돼야 좋아졌다. 이렇게 안 되면 하루 종일 낮밤 바뀌어서 잠만 잔다, 지방 안에 그냥 들어박혀 있다, 뭐 한다 하면은 좋아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기까지 바로 어느 날 얘가 낮밤 바뀌어 있던 애가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던 애가 하루 종일 망상에 빠져 있던 애가 환청만 듣고 지내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인가 아침 9시에 나가고 뭐 일하러 다니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면에서 세상이 두렵지 않아서 세상이 몸으로 집 밖에를 나서서 시내를 나가려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먼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이 내면의 작업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망상에도 환청에도 지금 이야기했듯이 망상 환청의 내용이 바뀌고 그리고 빈도가 점차 막 대화 속에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 대화가 늘어나고 근데 요 시기에 보면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죠. 여전히 늦게 일어나고 여전히 지방은 개판이고 밖에 돈 벌러 나갈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현실적 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면에서의 이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당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는 세상이 이전보다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세상이 덜 두렵다. 세상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나 자기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요 감정의 변화가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친근감을 느끼고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담기관에 상담을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 왔을 때 비해서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돼서 엄청나게 애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하나도 좋아진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럼 우리는 속이 깝깝하죠. 지금 부모님이 지금 대번에 이게 되라는 걸로 애들이 학교 성적으로 따지면 애들이 반에서 50등 60등 하다가 애들이 반에 1, 2등 갈라 하면 50등 60등 차차차차 올라가는 것이 갑자기 1, 2등 못 가는데 부모님 이 기준 탁 갖다 놔놓고 밖에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탁 이렇게 이 기준을 고수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이 내면의 변화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답은 해답은 경청이라고 하는 게 망상을 쓸데없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묵자라거나 나무라거나 고쳐줄라거나가 아니라 그래 네가 뭐 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모님들의 자세는 말이 되거나 말이 안 되거나 관계없이 입만 떼면 아이고 그러나 하고 더 이야기해봐라고 입만 떼면 들어주는 게 이게 정말로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내면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의 필요성, 왜 이게 입만 떼면 아이고 잘 됐다고 들어줘야 되느냐. 비유를 하자면 방 정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애들의 내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애들의 방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내면, 방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방에 짐이 제자리에 딱딱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가지런히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감정도 가지런히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방으로 따지자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방이에요. 그러다가 약간 어지러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 금방 욕구 충족시키니까 또 해소되고 또 감정도 불편했던 감정이 있으면 말로 대화로 하든 뭐라든 해결되니까 또 가라앉고 또 생각도 복잡했던 것도 금방 정리가 이렇게 방으로 따지면 다 가지런히 정리가 잘 된 방이에요. 근데 우리 당사자들의 내면을 방으로 따지자면 생각이 막 오만 생각이 그냥 수도 없이 우리보다 생각이 거의 한 10배는 더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따지면 진짜 아까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어서 내가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이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본인 따나 끙끙대는 거예요. 생각만 엄청나게 많으냐 불편한 감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별의별 불편한 감정이 있죠. 두려운 감정, 화나는 감정, 서운한 감정, 슬픈 감정, 뭐, 그래서 막 복잡한 감정들이 엄청나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감정들. 그 다음에 욕구자들. 뭐 하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세상이. 남들에 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칭찬받고 싶고, 남보다 돈도 잘 벌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맨날 칭찬받고 하는 거는 동생 몫이고 누구 자기는 맨날 갖다 별 볼 일 없는 애로 취급당하고 있는 요게 현실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욕구 좌절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만나면 끊임없이 부모님의 눈빛 하나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눈빛 하나에서 잘못된 놈만 등등 이런 이런 것들이죠. 말투 하나에서 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생활이 이렇다. 그래서 집으로 따지면 막 온통 그냥 막 너저분하게 오만 짐이 지금 다 나, 방 한 가득 지금 막 정리가 안 된 채로 헝클어져 있다. 이 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제 이야기는. 깡그리 거실로 다 끄집어내야 돼. 우리 방 정리할 때 깨끗하게, 이게 뭐 오만 난장판인데 그 안에서 백날 갖다 정리하려 해봐야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깡그리 거실로 다 끄집어내야 된다. 다 끄집어내야 다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끄집어내는 방에 있는 거를, 그런데 이게 이 애들이 이 입을 꽉 다물고 있거든요. 밖으로 못 끄집어 꽉 다물고 있다고요. 왜?
몇 번 끄집어 내봤더니 엄마한테 혼만 나고 아빠한테 혼만 나고 쓸데없는 이야기한다. 정신 차려라. 니 뭐.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는 꽉 차 있는데 겉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김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로 따지면 주전자가 펄펄 끓어서 막 수증기가 막 나오는데 이거를 김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꽉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겠냐. 자기 혼자 속으로. 혼자서 정리할 길이 없다. 정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도와준다고 하는 게 약 먹여서, 약 먹으면 전체를 그냥 쫙 다운시켜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나마 무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은 절대로 해결해주는 게 아니고 무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무디게 만들어주고,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주고, 무디게 만들어서 그나마 덜 난리치게. 이렇게 눌러주는 것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누군가 이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누군가 최소한 한 사람은 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망상이 있을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망상이 있을 때 이것 이상으로 그에게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주제 이상으로. 자, 제가 만약에 어떤 망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 누군처럼 내가 지금 안기부에 감시를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데 국가에서 볼 때 이 위험한 정보를 외국에 유출할까봐 국가가 지금 저를 감시를 하고 있어요. 24시간. 이 자리에서도 지금 감시를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할 때 이 방식으로 강의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자, 지금은 대화를 할 때 제 망상 이야기 못하겠죠. 왜냐면 국가가 지금 도청장치가 수없이 있고 누가 지금 불확실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요만큼도 해야 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누군가가 아, 이 사람은 불확실가 아닌 것 같다. 처음에 몇 마디 던져보죠. 일단 이 사람이 불확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 하겠어요? 조현병 조울증 이야기 좀 하고 있겠어요? 다 필요 없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붙들고 그냥 뭐 이 사람한테 계속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 이외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 국가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무슨 다른 여기에 조현병 이야기가 뭐가 필요할 것이며 뭐가 지금 먹고 사는 이야기가 뭐가 필요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다. 우리는 이걸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기가 누군가에게는 터놓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신의 이전의 경험에 따라서 못 털어놓는다는 거죠. 내가 이 말을 끄집어냈을 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이 말을 끄집어냈을 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충분히 미루어 짐작되겠네. 절대로 갔다가 아이고 미 장하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노. 아이고 이 이야기 참 재밌네. 하면 이야기가 절대 이 반응이 아닐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자,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상담을 하느냐. 고민이 있을 때 왜 진작에 나한테 그거를 말을 하느냐. 흔히 부모들이 왜 네 혼자 끙끙대고 말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말을 안 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뭐라고 답을 할까?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뭐라고 답을 할까? 답이 뻔하면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계속해서 내를 막 유혹을 해서 자러 가자 하는데 아, 자러 가야 되나? 자러 가면 안 되나? 이걸 엄마한테 자러 가야 돼, 자러 가지 말아야 돼 말했을 때 엄마가 무조건 무슨 소리냐? 여자가 갔다가 그렇게 몸을 함부로 해서 되느냐? 딱 엄마의 대답이 분명하게 엄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럼 엄마한테는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엄마는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으면 답이 정해진 사람한테는 내가 내 궁금한 걸 이야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조현병 환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진리가 그래요. 나 자신부터도 여러분 선생님들도 내가 어떤 고민거리에 봉착해 있는데 이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저 친구한테 가면은 가서 의논하면 저 친구는 뭐라고 답을 할까?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가기 전에 생각했더니
100중 뭐, 열이면 10분다. 저 친구는 분명히 이래 말할 거다. 그러면 내 혼자 생각으로 끝나고 안 가도 벌써 저 친구가 할 말 내가 지금 답이 다 나왔는데 뭐하러 그 친구한테 가겠어요? 안 가요. 저 친구한테 가면 분명히 이렇게 하라 할 거다. 그럼 안 가요. 저 친구한테 가서 말하면 뭐라 할까? 알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답이 없어야 된다. 답이 없어야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이걸 이거에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가 없어야 돼요. 그게 그냥 아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그런 그래서 네가 그래 겁을 많이 먹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을 때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지. 한 마디 듣고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마디 듣고는 그건 어떤가 이렇게 대해서는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들어줘야 돼. 아, 됐나 이렇게 이제 그냥 들어줘서 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된다. 자기 노출.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망상을 긴가민가 싶은 이거를 다 끄집어내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무조건 하고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옳으니 그러니 입을 대지 않고 들어봐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망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망상을 대해서 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망상의 밑바닥에 이게 불편한 감정들이 있고 욕구좌절이 있고 또 아까 주의의 폭이 왔다 갔다는 넓어졌다 좁아졌다는 게 있고 의식의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와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고 수많은 욕구좌절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음대로 이 상황을 납득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요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노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을 지금 한 거거든요. 했는데 더 중요한 문제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이라는데 이건 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회생활이 제한테 편안했던 사람은 망상 같은 게 안 생겨요. 사회생활이 불편하니까 망상이 생기는 것이고 사회로부터 도망쳐서 어디로 가느냐 가정으로 도망쳐요. 집으로. 그럼 집에 거실로 가실 때 자 부모가 제대로 애가 힘들어서 집으로 도망쳐 올 때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여기 더 이상 뒤로 안 가죠. 다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사회로 나가죠. 애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가 남들로부터 비난받고 남들로부터 질책당하고 남들로부터 뭐하고 세상이 두려워졌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뜻대로 안 되고 해서 애가 집으로 도망왔단 말이에요. 집으로 도망와서 거실에서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직장도 안 가려고 그러고 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때의 부모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애가 다시 힘차려 밖으로 나가느냐 지방으로 가 틀어박히느냐 결정되는데 방으로 틀어박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 학교 안 갈라 그러면 네가 왜 학교를 안 갈라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아 그런 일이 있었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전학을 시켜주세요. 아 그래. 그러면 전학을 하자. 아니면 뭐 밖에 직장 도저히 직장 못 다니게 되죠. 아, 그러나 그럼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럼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지 편이 되어주고 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했으면 부모한테 와서 집에 와서 부모한테 집에 도망와서 부모가 거기에서 지 마음 알아주고 감정 알아주고 욕구좌절된 거 알아주고 부모가 격려해주고 뭐하건 여기서 상처가 다 치유가 되면 다시 밖으로 나가죠. 전날 학교 때려치우겠다던 애가 다음날 다시 그 학교에 가죠. 직장 때려치우겠다던 사람이 다시 직장 가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니는 왜 그 모양이냐 남들 다 다니는 직장을 니는 왜 못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니는 니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애들이 내를 미워한다 니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니가 니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표 만들어주고 이래버리면 애가 결국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도움받을까 싶어 말 꺼냈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고 방으로 콕 쳐박히죠. 그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방에서도 들어가 있어도 부모가 방에서 못 쉬게 하잖아요. 지방문 잠궈놔놓고 있으면 왜 하루 종일 방에만 처박혀 있느냐고 계속 방문 두드려 대죠. 밖에서 갔다가 소리 질러 대죠. 니는 애가 왜 그러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소리는 안 질러도 이제 밖에서 그냥 마음으로 심적 에너지를 막 보내잖아요. 어휴, 저게 언제까지 저러고 있으려나 하고 그러면 애가 방에 누워 있어도 막 이 살기가 팍팍 느껴지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눈길이 느껴지고 완전히 엄마가 입이 막 나와 있는 게 느껴져. 그럼 밤에 누워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그게 쉬는 거겠어요. 잠을 잔다. 억지로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그냥 잠이라도 자보려고 억지로 눈 감고 있는데 잠이 들 때도 있고 깰 때도 있고 잠이 깨도 괴로우니까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눈만 감고 있는데 부모는 너는 어찌 하루 종일 잠만 자느냐.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부모는 애가 하루 종일 잔다 하는데 애는 못 잔다 해요. 이게 서로 이게 다른 이야기라. 그래서 이렇게 방에 있어도 애가 못 쉰다는 거예요. 방에 있어도 애가 못 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방에 있어도 가만히 애를 안 놔두면 어떻게 되냐. 애들이 결국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가상의 세계로 빠진다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한다, 컴퓨터 게임에 빠진다, 스마트폰만 한다. 이 가상의 세계로 빠진다. 가상의 세계로 빠진 놈을 그걸 또 그냥 안는다. 니는 우째 갔다가 그냥 하고 갔다가 집에 그런 부모님들 많잖아요.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컴퓨터도 방에 빼버리고 스마트폰도 뺏어버리고 모조리 다 뺏어버리면 그 다음 애들이 어떻게 가느냐. 상상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현실을 이제는 환청과 망상 속으로 비현실 속으로 빠져 자기 혼자 만들어내는 테레비 못 보게 테레비 치워버리면 자기 혼자 이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제 시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이 단계들이 그래 이 애들이 우리가 환청이 생겼다 망상이 생겼다 거의 마지막까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게 현실이 한마디로 하자면 현실이 괴롭다 이 이야기예요. 세상이 괴롭다. 세상이 괴롭고 현실이 괴롭다. 가정도 부모님도 괴롭다 이야기예요. 자기가 현실에 발붙일 때가 있으면 왜 망상으로 가 있겠느냐고. 현실에 발붙일 때가 없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현실에 발붙일 때가 없다. 그래서 망상으로 가 있으면 발병의 의미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뒤집어지는 게 우리가 망상이 생기는 것이고 환청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뒤에 지리 멸렬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세상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내 방에 있어도 힘들고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나는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그 힘든 거를 나름대로 표현하는 게 누가 나를 괴롭힌다라고도 표현하고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가정을 패스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나가려 하면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 있는 애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려면 그냥 망상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오려고 했거든요. 지방이라도 지가 있을만 하면 망상 속에 있다가 지방으로 나왔다가 망상에 들어갔다 지방으로 갔다가 우리가 지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방에 있어도 몸만 지방에 있지 생각과 마음은 망상 속에 가 있다. 비현실로 가 있다. 방에 없어요. 몸뚱아리만 방에 있지 그 애의 정신은 상상의 세계 속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애가 좋아지려면 지방으로 일단 나와야 돼. 지방으로. 그러면 지방이 있을 만한 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 돼요. 방에만 있으면 마음이 푹하고 편안하고 방에만 있으면 정말 살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방이 일단은 자기 입장에서 쾌적하고 안락한 방이 돼야 돼요. 침대가 부근하고 좋아야 되고 자기 베개가 좋아야 되고 자기 화장대, 자기 방의 벽지 다 좋아야 되죠. 방에서 텔레비 보고 싶으면 방에 텔레비가 있어야 되죠. 방에서 컴퓨터 하고 싶으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자기 방에 있으면 자기가 자유롭고 편안하고 살았다 싶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좋아지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망상 이야기 이런 거를 계속 들어준다. 계속 들어주다 보면 망상, 환청 이런 거 이야기 계속 들어주면 애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내 방을 정리를 좀 해. 생전 방 정리를 안 하던 애가 방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다 끄집어내놓고 정리를 못해서 몇 날 며칠 내버려두죠.
그래도 좋은 거예요. 니는 왜 짐 다 끄집어내놓고 정리를 안 하고 쪼을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방을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한번 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일단 간 것 같던 거예요. 내 방에 화장대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화장대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거 좋은 거예요. 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내 방을 살만한 대로 만들겠다. 요 이야기는 내가 이제 현실 속에서 살아보겠다라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을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내 방이 마음에 안 드는 내 방을 동생 방하고 바꿔도 이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 집 이사가자. 이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현실로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망상 속에 상상 속의 세계 속에 있을 때는 내 방이 꼬라지가 어떠면 어떻고 난 난장판이라도 방에 관심이 안 가요. 방에 방 치울 생각도 안 하고 뭘 바꿔달라 소리도 안 하고 방에도 관심이 안 가고 옷에도 관심이 안 가고 현실에 없을 때는 현실로 돌아오면 지 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지 옷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가 방에서라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방에서 지가 살았다 싶게 되면 그 다음에 거실로 방에 있다가 한 번씩 거실로 나와요. 자 여기 있다가 한 번씩 거실로 나오고 방에 있다 한 번씩 거실로 나올 때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할 때 이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나왔다 하면 반겨야 돼요. 나왔다 하면 하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좋은 말로 건네고 지가 무슨 말을 하려면 아이고 그러나 무슨 말을 좀 해봐라. 엄마를 원망을 하고 나와도 무조건 하고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입을 떼는 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입을 떼면 그러나 네가 엄마 그렇게 엄마한테 원망하는 거 보니까 네 마음에 맺힌 게 있는 모양이네. 내가 좀 들어볼 테니까 네가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봐. 그냥 들어봐 줄게. 들어야 돼. 이렇게 무조건 애들의 입을 떼게 만들어야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방에 하여튼 거실에서 애를 만났다면 무조건 이뻐해줘야 돼. 그래야 애가 자꾸 거실로 나와요. 근데 거실에서 애를 만나면 잔소리를 해버리면 애가 거실에 머무느냐? 안 머무죠. 방으로 다시 쏙 들어가 버리죠. 방에 들어가 있다가 또 잔소리하면 일로 가버린다고요.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애를 끄집어내려 하면 무조건 하고 부모가 애를 웃으면서 대해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잘한다 해줘야 되고 잘못된 거는 알고도 다 눈 감고 지나가고 잘하는 거 하나 눈에 보이면 무조건 칭찬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밖으로 나와요. 거실로 나와서 이제 집안을 활보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집안에서 활보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때 해서 하면 집안을 지 마음대로 활보하면 그 다음에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아무데나 다 돌아다니느냐 못 돌아다니죠. 처음에 지가 가는 한 군데가 먼저 정해지는 거예요. 상담센터면 상담센터 한 군데 아니면 이제 제가 요즘 옆에 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사자들끼리 모이는 쉼터면 쉼터 한 군데 아니면 지가 이런 교육이든 뭐든 하나를 들어봤더니 좋아서 교육을 들어가면 교육을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이면 헬스클럽 아니면 앞산 산책이면 앞산 산책 뭐든지 지가 한번 해보고 좋았던 게 있으면 그걸 다음에 또 할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점이 세상 속에 자신의 거점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만들어져요. 이거를 저는 이제 오아시스라 하잖아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세상 속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아시스가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기고 네 개가 생기면 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생활이. 이렇게 해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이 잘해주는 것.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지편이 되어주는 것. 무조건 잘한다 이런 것. 무조건 하고 괜찮다 잘한다 이 말만 해주면 돼요. 잔소리하고 설득하고 이건 무조건 금물이에요. 그러면 애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하는 이야기지 애를 돕는 이야기가 내가 애한테 화풀이 하는 이야기지 애를 돕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속상하고 불안하고 한 건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든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또는 친구들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풀어버리든 내 속상은 내 불편한 감정은 내가 알아 처리하고 애를 만나면 항상 웃으면서 대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괜찮다 잘한다 괜찮다 잘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뭘 하라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야 돼요. 하루 종일 평생을 잠만 자고 싶으면 잠만 자도 된다.
평생을 네 방에서만 있고 좀 방에만 있어도 된다. 집에만 있고 좀 있어도 된다.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내가 딴 거는 내 살아있는 한은 내 네 먹게 살려준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 할 필요 없고 네 하고 싶은 것만 해라. 배우고 싶은 것은 배우러 다니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다니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다니고 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해라. 이게 절 답이에요. 하루 종일 자도 된다. 애들 하루 종일 자느냐. 1년 동안 하루 종일 못 자요. 하루 종일 자는 거 기껏 자야 두 달, 석 달, 넉 달, 석 달, 넉 달만 하루 종일 자면 그 다음 조미수 씨한테 못 자요.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집안에 하루 종일 집에만 밖에, 대문 밖에 일치 안 나가도 된다. 집에만 있어도 된다. 네? 나중에 집에서 막 활보하고 다니면 나중에 인생 밖에 나가고 싶어져서 나가라고 안 해도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 괜찮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주면 거기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다음 욕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면 점점 더 이제 하고 싶은 게 바람직한 쪽에 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기다려주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보면 이 세계에 있는 애를 약만 하나를 먹여가지고 바로 사회로 나가라고 좀 족치고 있는 이걸 우리는 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재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방법이고 이 방법에서 가족들의 이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족이 아까 이제 가족이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에서 경청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하려는 이야기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청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변화가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환경 변화가 필요한 이유, 욕구 좌절과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환경적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제거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물이 펄펄 끓는데, 밑에 불이 있으니까 물이 끓는다 말이에요. 환경에서 불편한 것, 요소들이 있으니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웃집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래서 일부러 어쩐다 라고 할 때 이웃집 사람이 자기를 볼 때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야 잘 지냈나 하고 좋게 말해주고 방긋방긋 웃고 좋게 대해주면 왜 그 사람한테 피해망상이 생기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만나면은 표정이 무뚝뚝하고 어쩌다 한번 보는데 째려보는 것 같고 말이라도 한마디 붙이면 틱하고 대답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대하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피해망상이 생기는 거야. 즉 이웃이 좋은 이웃이면 피해망상이 안 생겨. 생길라 해도 못 생겨요. 이웃이 뭔가 불편하니까 불편한 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마가 불편하니까 엄마에 대한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안 불편한데 엄마에 대한 망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반드시 환경 내에 자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닌 자극인데 얘한테는 그게 큰 자극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그만한 일도 못 견디나 아 박세상이나 사람들이 다 네한테 언제 좋은 소리만 하나 네한테 갔다가 흉도 보고 나무라기도 하고 하는 건데 네가 그만한 것도 못 견디나 네가 견뎌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견딜 수 뺄 수 없는 거면 제거할 수 없는 자극이라면 견뎌야 되겠지만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있는 일은 피해야지. 피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참고 견뎌요? 남한테 두드려 맞을 위기에 처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욕먹을 상황이 됐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욕 안 먹는 게 좋지. 그거 뭐하러 욕먹으면서 참고 견뎌요. 그래서 없앨 수 있는 자극은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는 불편한 자극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보면 집에 부모님들 중에 남편 집 밖으로 내쫓는 경우 있잖아요. 집 아니면 애만 데리고 집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걸 부부간에 자 엄마는 애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려고 애한테 막 칭찬해주고 감사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따가 한 번씩 밖에 있다 들어오면은 애 보고 나무라기나 하고 인상만 쓰고 니는 뭐 인간 안 됐다 하고 회사하면 어느 날이니까 엄마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남편이 안 바뀌면 저 남편하고 같이 있다면 우리 애 못 고치겠다 싶으면 그래서 남편 보고 갔다가 당신이 좀 집에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몇 년씩 별거하기도 하고 아니면 남편이 안 나가려고 하면 그럼 내가 나갈게 하고 애 데리고 그냥 나와버리면 애 살릴
이것도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나 이 자극이 안 좋은 자극이면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지면 이웃이 너무나 안 좋은 자극이면 내가 집을 이사해야죠. 그 집을 이사가게 만들든지 내가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적 자극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급적 욕구 충족이 가능한 환경을 제거해야 된다. 지한테 방해가 되는 환경은 제거하고 도움이 되는 환경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당사자들한테 사회 속의 그 오아시스라고 했지만 눈 뜨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돼요. 다양해야 되고 그러면 애들이 덜 힘들다는 거. 자, 그런데 그럼 변화가 필요한 환경이 뭐냐? 자,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박스는 특히 가족 환경은 무조건 변해야 된다. 자, 왜 무조건 변해야 된다느냐? 애들이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이 세계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 세계까지 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가정에서 패스해 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이 부모님이 제 역할을 못했다. 부모님이 제 역할을 한 경우 같으면 절대로 망상 안 생깁니다. 절대로 환청 안 생겨요. 망상과 환청이 생겼다는 것은 애가 힘들 때 부모님이 집편이 안 되셨다. 그 이야기예요. 애가 힘들 때 애를 나무라기만 했지 애의 마음을 알아줄 생각을 안 했다. 애가 부모도 도움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방에 틀어박히고 결국은 망상과 환청 속으로 가버렸다. 이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내 역할을 못했다 하는 걸 인정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망상이다, 환청이다 무조건 가족이 변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가족 환경. 어떤 부분? 가족들이 당사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어떻게? 지지적인 태도를 바꿔야 되죠.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족들이 당사자를 고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탈이 납니다. 고치겠다,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하고 지지자가 되어줘야 돼요. 지편이 되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이렇거든요. 세상을 기준에다 놓고 가족분들이 세상에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노?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 남들을 기준으로 놔놓고 내 애를 자꾸 나무라고 남들처럼 만들라고 그래. 이거를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처럼 만드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진짜 치료는 뭐가 치료냐? 애가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치료예요.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지. 남들처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낮밤 바뀌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도 관계없다. 지가 행복하면 돼요. 행복하냐 행복 우리 애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게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 돼야 되지. 남들처럼 사느냐 못 사느냐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처럼 안 살아도 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보면 거기에서 얘들의 재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행복하게 사는데 초점을 두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족이 당사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애를 대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르치려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늘 지를 지 뜻에 따라서 이걸 자기 결정권이라 하거든요. 자신의 뜻에 맡겨주라. 스스로의 뜻에 맡겨주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행동할 수 있게끔 그것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라. 그래야지만 지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바람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부모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부모가 정답을 갖고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가 채점표를 갖고 매일처럼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아이 오늘은 좀 낫네 오늘도 못하네 채점표 들고 채점해 닦고 이러면 애들이 생각을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 이게 애들의 입장은 뭐냐면 어릴 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줄 알고 부모를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돼서 드디어 내가 힘들어져서 더 이상 부모가 시키는 대로 못하겠다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게 발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병이라고 하는 게 이미 발병의 의미가 나는 이대로는 힘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대로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발병은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긴다면 세상 힘들어서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나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애가 뒤집어지는 애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뒤집어져 버렸다. 난 이대로 못 살겠다. 이대로 못 살겠다는 고 지금 엎어진 애를 약 하나 먹이고 다시
옛날처럼 살아라고 지금 하면서 치료라고 한다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못 살겠다면 이대로 못 살겠다면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해야 돼요. 좋은 학교 가려고 노력 안 해도 돼. 대학교 안 가도 돼. 취직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 취직 안 해도 돼. 뭐 결혼 안 해도 돼. 집에 친구 없이 집에 학종 혼자 틀어박혀 있어도 돼. 뭐든지 다 되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라. 그냥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답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애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애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라든지 이런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모가 아무런 기대를 안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애를 치료해서 낫게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재활을 시키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뭘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 저녁에 얼굴 보면서 같이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된다. 같이 텔레비 보고 웃고 같이 대화 몇 마디 나누고 서로 정이 오가잖아요. 이 느낌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오가 이걸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더 이상에 아무것도 안 바라시는 게 답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안 바란다고 안 되느냐 안 바라면 오히려 모든 게 그때부터 저절로 되어 가는데 부모가 바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고생스럽고 부모는 부모대로 속만 타고 안 된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 손에서 내려놓고 지 하나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참고 몇 년 뒤에 행복해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저녁 당장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쥐꼬리 나아져서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쥐꼬리 요 모양 요 꼬리라도 그냥 오늘 저녁에 당장 지 마음 편안하게 웃으면서 텔레비 볼 수 있고 지 텔레비 보고 재밌었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아 이거 참 재밌네 말할 수 있고 같이 통닭 시켜서 먹을 수 있고 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당장 행복하게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행복하게 살자. 필요 없어요. 내년에 행복하게 살라고 오늘 행복한 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행복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가족 내에서 이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이 바뀌어야 돼요. 가족 내에서 흔히 보면 당사자가 맹꼴찌예요. 그렇잖아요. 형, 동생 있어도 제일 쓸데없는 애, 제일 뭐하는 애. 그러니까 집에서 구박덩어리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 발언권도 없고 맨날 눈치 봐야 되고 그나마 온 가족 안에서 다 눈치 보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엄마 하나가 지 편이어서 끼고 살고 온 가족한테 구박덩어리 저기도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가족 내에서 지위가 달라져야 돼요. 자기 위치에 맞게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형은 형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고 동생은 동생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가족 안에서의 합당한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가족 내에서 역할이 달라져야 돼요. 쓸모없는 애,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애라는 이런 관점에서 애를 대하면 안 되죠. 애가 뭔가 가족 내에서 가족들에게 기여하는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자기가 가족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다. 폐만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우리 가정 내에서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대등한 가족으로서의 그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찾아줘야 돼요.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이에요. 가족 환경을 필수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 이웃 환경 바꿔줘야 돼요. 이웃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참 불리한 게 우리나라는 마을 회의 같은 게 없잖아요. 유럽 같은 데에는 다 이게 마을마을마다 다 자치니까 아파트 같으면 진짜 뭐 아파트에 다 수시로 자치회가 열려서 아파트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다루거든요. 그 대화가 돼요. 우리는 아파트에 살아도 다 단결돼서 이웃하고 같이 우리 애 문제를 놓고 협조를 구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사이가 틀어지면 한번 이웃에서 아주 정신과 다니는 애하고 딱 낙인 찍히면 계속 이웃들이 이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부모님들이 만나면 부모님한테는 이웃들이 좋은 눈빛으로 나는 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웃들은 거기에 나를 걸맞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오셨습니까? 뭐 하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만나 갈지 모르지만 제가 정신과 다니는 애다라고 딱 낙인 찍는 순간에 이웃들이 딱 본 벌써 눈길이 애를 한심하게 보는 눈길 뭔가 좀 자기한테 위험한 아파 엘리베이터를 탄다 뚝 떨어져 한다 보통 애가 수시로 느낄 때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부모는 모르지만 애들 입장에 그러니까 망상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바꿀 수 없다면 자 이웃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웃들이 우리 애를 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 뭐 한다 그러면 그 이웃들을 설득해서 우리 애를 좀 잘 좋은 태도로 대하게끔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애하고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게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근데 이웃들을 바꿀 길이 없다 그럼 내가 이사 나와야죠. 우리 애한테 좋은 환경으로 그래서 집을 몇 번이라도 이사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맹모삼천 하듯이 우리 애들도 지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정말 이웃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공기도 좋고 뭐하고 지도 집안에서의 지 역할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집으로 지한테 적합한 동네로 가야 되겠다. 부모님 한 번 이사해 봤더니 어 이거 아니네 또 이사하시고 어 이거 아니네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부모님들 뭐하고 막 부닥치느냐 돈하고 막 부닥친단 말이에요. 자, 이사하려면 이사 비용 문제죠. 당장 여기 지금 집값 좀 기다리면 집값 오를 텐데 저로 이사 가면 돈이 지금 얼마가 손해인데 이래서 집 이사를 못하고 애가 맨날 옆집 때문에 피해망상 때문에 이사 가자고 졸라도 말이 애 이야기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냥 누르고 산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조현병 문제가 생기면 집에서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으로 이 돈 안 날리면 이사 비용 아깝고 집값 떨어져서 손해보는 거 아까워서 계속 여기서 애한테 덜 좋은 환경인데 뭉개고 살면 그 돈 결국은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그 소리예요. 그 돈 나가게 되어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부모님들이 딱 생각할 때 무엇이 우리 애에게 최선인가. 최선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것, 다시 남들처럼 살게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할까? 우리 애가 행복한 게 어떤 걸까에 초점을 두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 애가 행복할 수 있다면 돈을 손해보는 선택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환경, 필요하다면 이웃환경 바꿔주세요. 직무환경, 직장, 동료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 상호작용하는 방식,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이런 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직장이 정지한테 안 맞다 하면 때려치우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지가 허구한 날 가면 그거 가면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그러면 때려치우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환경,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경청을 통해서 김을 많이 빼줄 수 있고 지가 경청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냐면 지가 스스로 지 생각을 정리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청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 말하는 가운데 지 생각을 정리하고 지 감정을 정리하고 지가 지 욕구를 찾아내서 하고 지가 스스로 자기 탐색을 하고 지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경청을 해주면 스스로가 알아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청만으로는 안 된다. 때로는 적극적인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정 환경 변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플러스 다른 환경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망상의 뿌리에서 앞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여기서 제가 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는 출발점이 욕구좌절 앞에서 제가 그냥 욕구좌절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나 더 붙인 게 인간관계에서 욕구좌절이라는 거예요. 망상은 인간관계를 떠난 망상은 없어요. 내 12지장을 하나 떼갔다 하는 것도 내 몸에 대한 신체 망상조차도 따지고 보자면 다 인간관계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망상이 생기는 이유가 애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살이에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전하게 이런 욕구 충족이 인간관계에서의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등등해서 이게 꼬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아 얘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않구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고, 친구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고, 세상에서 이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돼. 인간에 대한 이것이 인간관계가 핵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망상이다면 사고장애다 하기 때문에. 생각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고쳐야 된다. 하는데,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생각에 문제가 있지만, 생각에 왜 문제가, 결국은 문제의 출발점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얘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고 있고, 자기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고, 자기가 남들로부터 칭찬, 존중받는 게 안 되고 있고, 수시로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A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욕구 충족이 가능할지를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주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애가 인간관계에서 지금 좌절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망상 환청 부분은 제가 잠깐만요. 이제 다 지나가고 환청 부분은 오늘 지나가고, 자,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 요거 읽기만 할게요. 자, 망상과 환청을 없애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상과 환청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잘못된 게 아니고, 망상과 환청이 생길 때에는 생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상태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망상이고, 잘 드러내주는 게 환청이에요. 망상과 환청은 우리가 한편으로 보자면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곪은 게 겉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지금 애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곪아 있는지, 마음에 어디에 지금 상처가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게 그의 망상이 왜 환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무조건 덮으려면 안 돼요. 우리가 고름이 터져 나오면 다 짜내줘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덮으려면 안 돼요. 지금 오히려 망상과 환청을 환영해야 된다. 없앤다 하면 안 된다. 다 그대로 끄집어내줘야 돼. 그래서 망상과 환청을 그의 속마음, 즉 그의 불편한 감정, 좌절된 욕구,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감정, 인정하기 싫은 욕구, 이런 그의 속마음을 위한 통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죠.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을 격려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뭐든지 말해봐라 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뭐든지 말해봐라라고 하게 하려 될 것 같으면 포를 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말을 하는데 가타부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옳은 말이다, 그런 말이다, 네가 그래 생각하면 되니 안 되니 소리를 하지 말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가 돼야지 되는 거죠. 포를 달면 안 돼요. 그게 그래야지만 자기 말을 자유롭게, 서스럼 없이, 주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꾸 말하는 토를 달면 애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속에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체 토를 나는 아는 바가 없다로 가야 돼요. 부모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안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을 놓고 내가 토를 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자식은 나보다 못하다, 내가 자식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내가 낫고, 세상살이에 대한 지식이 내가 낫고, 뭐가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지적을 하고 나무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못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한테 잔소리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기본 가정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릴 때 자랄 때 발병 이전부터 부모님들이 자식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나무라고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 살다 살다가 결국은 밖에서 깨지고 안에서 깨지고 나 이대로 못 살겠다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정신과를 다니게 되고 약을 먹게 되니까 부모님 이제 더더욱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빠라 너는 더더욱 이제 병이 있고 망상이 있고 니 그런데 니 무슨 온당 올바른 생각을 하겠노?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야 니 낫는다. 이렇게 돼서 부모님이 애를 완전히 꽉 잡고 가려는 거예요. 얼굴만 봤다면 그냥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모의 이게 얼마나 부모의 큰 교만이냐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보다 낫다고 이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자식은 돼요. 내가 내 자식을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은 결국은 한심한 놈이 돼요. 내가 내 자식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해 줄 때 내 자식이 대단한 놈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더 낫고 내 자식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내 자식은 결국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나보다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이 나보다 낫다라고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걸 내 자식이 안다. 나보다 자식이 낫다라고 설사 조현병을 지니고 있어도 조현병을 지닌 내 자식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고 내 자식이 대단하다. 그럴 때 감탄사가 나오죠. 애 같은 경우는 넌 어떻게 그런 생각도 다 하니? 야, 너는 참 정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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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는 말이 내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 조현병이 단점만 있냐? 정말 말할 때 조현병이 지닌 강점이 있어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다고요. 창의력은 엉뚱함에서 나온다. 엉뚱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창의력이 없어요. 엉뚱하기로 따지면 조현병 1등이에요. 조현병이 우리가 이 애들이 가진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완벽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애들이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일을 하면 끝까지 해서 제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을 잘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이 애가 어떤 분야든 필이 한번 꽂히면 망상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집착이고 필이 한번 꽂히면 그걸 안 놓는데 해결할 때까지 그 생각만 하거든요. 이게 필이 엉뚱한데 꽂혀서 옆집 사람한테 꽂히니까 그게 피의 망상으로 되는 거지. 필이 한 군데 제대로 꽂히면 그 분야에서 남들은 감히 그걸 해낼 수 없는 걸 해내는 애들이라고요. 이 애들이. 그게 집착이고 망상이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게 한 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해답을 얻을 때까지. 이게 집착이고 망상이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이 엉뚱함이 수많은 엉뚱함 가운데 하나 제대로 탁 걸리면 이게 바로 새로운 발견이고 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고요. 그런데 계속 남들처럼만 되게 하려 하면은 이 잠재력은 은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남들처럼 되게 하려한다고 남들처럼 되느냐? 남들처럼 될 것 같으면 저도 남들처럼 되게 하라 해요. 애초에 태어날 때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다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굳이 오른손잡이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왼손 잘 활용해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조현병 특성을 지닌 애들이 그것이 가진 강점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하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 자기가 필이 꽂힌 분야에서 정말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인데 그 애들을 왜 남들처럼 되라 해서 재능을 다 썩혀버립니까?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 애들을 절대로 나보다 못하다라고 한심하다라고 가정하지 말라. 한심하게 내 눈에 보이는 이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하루 종일 잔다고 한심하게 보는 내 눈. 집이 방 안이 온통 쓰레기장이라고 그게 한심해 보이는 내 눈. 그것만 보고 다른 면을 못 보는 내 눈을 탓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단점은 모조리 다 눈에 보여도 모조리 다 그냥 지나가고 어찌됐건 내 눈은 끊임없이 그의 강점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강점. 단점 고치기 그만하시고 단점 고치기로 가서는 결국은 삼류시문으로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평생을 남보다도 못하다는 열등감 속에서 평생을 남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 애만 쓰다가 제대로 행복하게 못 살아보고 죽는 삶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왜 그런 삶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 애들 아무리 대인관계 기술 훈련시키고 아무리 뭐 시켜도 우리가 대인관계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냥 세상에서 대인관계 훈련시키고 재활 훈련시키고 뭐 시키고 세상의 변두리에서
그냥 남들보다 못한 직장에서 근근히 붙어서 먹고 사는 이걸 우리가 지금 치료라고 하고 재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10명 중에 1명, 2명밖에 안 돼서 그 고생을 하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시키느냐고요. 뭐하러 삼류시민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료와 재활이라고 하는 게 뼈빠지게 해봐야 삼류시민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게 하자고 그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애한테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매일처럼 애를 두드려 깨워야 되고 매일처럼 나무라야 되고 매일처럼 뭐 해야 되고 그걸 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 하는 이야기 단점 고치기 그만합시다. 단점은 아무리 수많은 단점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이야기. 장점 하나 찾아주면 장점 하나 찾아서 그 장점 하나에 올인하면 얼마든지 세상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의 제목이 그거예요. 재은이 재주를 은혜롭게 해요. 자기가 가진 재주를 찾아내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재주 하나 찾아내서 그거 키워가면 거기에서 자긍심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면 보람이 나고 대인관계에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고 재주를 찾아주는 중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이 더 이상 이제 애들 단점 찾아서 나무라는 거 이거 싹 집어버리시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점 찾으려고 계속 강점 찾기에다가 시간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 모르는 지강점을 내가 발견해서 야 너는 이런 거 참 잘하더라. 너는 이런 거 남다른 것 같다. 이런 데 네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자꾸 해줄 때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욕구가 건드렸고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게 되는 거야. 주변에서 그거를 봐주고 발견해주는데 그 우리의 관심을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자기 노출 자 자기 노출 자기 개발을 격려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관계가 변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이 변해야 합니다. 이웃 환경과 직무 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전학, 직장. 그 다음 당사자에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대상, 즉 타인이 있어야 되고 가족 이외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그 역할을 하지만 가족들 이외에 바깥에서 최소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있어야 돼요. 더더욱 좋기는 한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돼요. 결국은 소속 집단이 있어야 돼요. 사회 속에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는 자기가 갈망한 곳, 오아시스가 있어야 돼요. 사막 속에 이 사회가 사막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이 그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되고 사회 속에 자기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오아시스가 자신이 소속 집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눈 뜨면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받고 그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